상준이네 집. 상준이 부모님은 민박집을 하며 4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. 엄마. 감사합니다. 엄마, 엄마가 너 잘난 줄 알아. 왜? 내가 엄마한테 잘해주잖아. 아플까봐. 아, 감사합니다. 엄마가 저를 잘 낳은 거예요. 왜요? 엄마한테 제가 잘해주거든요. 막둥이로 태어난 상준이는 무엇든 잘 먹고 생각하는 것도 참 어른스럽죠. 한글도 모르고 학교에 입학한 건 섬마을 가족의 선택이기도 했답니다. 섬이다 보니까 사교육 같은데 이제 교육 시켜줄 만한 데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안 바쁠 때는 또 해주고 바쁠 때는 또 못 해주고 그래서 또 최고 지금 상준이가 최고 늦은 편이에요 지금. 큰애들도 안 시켰어요 그냥 가면 시켜 어차피 가서 다 하게 되니까 가서 시킨 것 같습니다. 상준이네 4남매 모두 학교에 들어가서야 글을 배우고 공부를 시작했답니다. 책상 앞이 아닌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죠. 장고, 본교, 전교생이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. 전교생이라고 해봐야 14명. 모이는데 시간도 별로 안 걸립니다. 땅을 파서 거기 속에 숨어있는 조개들을 찾아서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서 자기 통에다가 담으면 돼요. 따라오는 거야. 시작! 조개를! 아이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은 바로 명장섬으로 향하는 바닷길. 바위섬 명장섬은 종일 바닷속에 갇혀 있다. 하루 두 번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맞이합니다. 장고도가 이만큼 더 넓어지는 시간. 밀물때 잔뜩 품어두었던 바다 생물들을 오직 주민들에게만 풀어놓죠. 아이들은 무서운 기색 하나 없이 갯벌 사냥에 나서는데요. 이거 뭐야? 뭐야 이거? 물고기. 얘네들은 워낙 착해가지고 잘 못 도망쳐요. 그래가지고 밟아 죽을 때도 있어요. 얘가 이거 너무 먹고 싶대요. 뭐라고? 수연아 뭐라고? 얘가 이거 너무 먹고 싶대요. 어? 그게 뭔데요? 좋아요. 어? 좋아. 좋아라? 유치원생 현태 마음을 사로잡은 건 어른 주먹만한 소라. 상천 형이 즉석에서 바로 깨버리네요. 소라 나도 먹을래요. 상아 나도 먹을래. 알았어. 형이 금방 씻어서 줄게. 상준이도 열심히 갯벌을 누비는 중. 어? 아까지? 안 돼, 내 거야. 알겠어. 아이들 사이 경쟁도 치열합니다. 박하지 내 거. 박하지 있어요. 장고도 바다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건 바로 요 녀석. 다리 힘이 아주 세 보이죠. 마을 사람들은 박하지라고 부르는 돌개. 기정을 담그거나 탕을 끓여 먹으면 맛이 일품이랍니다. 선생님, 오빠 되게 큰 거 잡았어요. 뭘 잡았어요? 개! 겨울아! 개 잡았어요. 6학년 경민이는 큼지막한 개를 잡았네요. 경민이 어째서 이렇게 큰 거 잡았어? 아이들이 두어 시간 동안 잡은 게 이만큼 모두 공짜입니다. 휴대폰보다 바깥에 낙지, 큰 물고기 잡는다. 큰 물고기 그리고 큰 조개 잡는 게 제일 재밌어요. 아이들이 잡아온 박하지는 곧장 라면 육수 우려내는 신세가 됐죠. 그 흔한 떡볶이 햄버거는 없어도 장고도 아이들에게는 이 맛이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요? 맛있어요? 네. 무슨 맛이에요?
맛있는 맛이요. 장고도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면 섬을 떠나야 합니다. 야, 카메라 렌즈 보고. 이곳에서의 시간들은 이제 앨범 속 사진처럼 아이들 기억 속에만 남게 되겠죠. 하나, 둘, 셋. 서너 명뿐이었던 우리 반 친구들. 물이 빠지면은 길이 생겨요. 하루 두 번 품을 열어주던 갯벌과 아름다운 바닷가. 거기 가면 사탕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. 그렇게나 커 보였던 할아버지 전방까지. 다녀오겠습니다. 아, 잘 다녀와도 가지 말고. 네. 오늘 망둥어 잡았다. 엄청 큰 고기였다. 밤 옆에 좀 가만히 있어. 야, 가만히 있으라. 이 물고기는 둥어둥어 망둥어야. 앉아. 달려 가자. 오늘도 한 장 한 장. 하나, 둘, 셋. 추억을 기록하는 중입니다. 손님들이 다 담비만 찾던데. 난 이제 이제 가서 야, 무섭냐? 개가 진짜 잘생겼네. 이물이 참 좋네. 이 개가 우리 가게 마스코트입니다.